가수 아니셔? 가수 가수 권인하 씨. 그러니까 여기 왜 감독님 오신 거예요? 감독님 아니에요. 지도 선생님이신가 보다. 오랜만에 배우라서? 네. 배우. 어? 배우라서? 네. 배우. 어? 가수 최초 미니 시리즈 남자. 예전에 하셨어. 예, 맞아 진짜. 아니, 누군가 했어. 네. 유선이 거기 어디서 만났지? 거기 어디서 만났지? 혹시 남편적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남편적 한 적이 있다 없죠? 그렇진 않고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이 하셔서 돼요. 팬이에요. 괜찮아. 아마 기억 안 나면 어때? 나도 안 나는데 뭐. 근데 왠지 되게 듬직하네요. 전 사실 듬직하죠. 나 같은 사람만 부르면 이걸 누가 보나? 막 이랬는데 네, 이렇게 막 잘 하시는 분이. 자, 이제 한 분 남으셨네요. 아, 네, 한 분 예, 남았어요. 빨리 네. 오시지. 자, 세이시봉 이장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 아, 이거 진짜. 아, 엄청 떨려. 비율이? 비율이? 야, 네가 주인공이야 오늘? 야, 네가 주인공이야 오늘?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왜? 아이고, 세시봉 이장이야. 이장이야? 벌써 막 땀이 나. 아, 우리 너무 일찍 왔다. 쟤도 노래 잘하지. 노래 너무 잘하지. 아, 네가 마지막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막 들어오기만 했는데 막 땀이 나. 아니, 근데 세시봉 이장이인 이유가 뭐예요? 세시봉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장희 선생님 역할을 했었어요. 예예. 아, 제작진한테 제가 살짝 얘기 들었는데 김광규 씨가 네.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가를 굉장히 견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요? 예. 뭐 스타일이 겹친다. 뭐 가창력이 좀 겹친다. 아 제가? 예. 아니 솔직히 저기 그 누구 들어왔을 때 잘 쳐다보지도 않더만요. 아 응? 혹시 뭐 장현성 씨 얘기? 예? 장현성 씨 얘기? 예? 그래가지고 나구나 그랬어. 아니야. 어떤 스타일이겠어? 뭐 그런 스타일이야? 너네 너무 좀 잘하니까. 아니 장현성 씨, 김광규 씨가 견제는 안 되세요? 뭐 이렇게. 아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좋아하는 형.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형이래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냐. 나를 또 보내네 또.